네. 여러분들 그 운동하실 때 그러니까 뭐 자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은 아 이러니까 마우스가 고장나지. 아 참. 마우스 아니 마우스 운동은 나 마우스 이거 AS 안 된대요. 병행이랑 아 자세가 중요한데 근데 자세보다 그러니까 자세는 이제 운동을 조금 하는 사실 얘 제 얘기 들어봐요. 자세는 전화해봤는데 마우스 제가 이거 일본에서 하잖아요 이거. 근데 병행 제품이라서 AS 안 된대. 짜증나. 마우스 이거 신호 많이 끊기면 또 돈 나가게 생겼어. 나 왜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게 없냐 인생이. 그러니까 뭔 얘기 하나 했지? 운동. 그러니까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나도 솔직히 그렇게 크게 의지가 있는 편은 아니야.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막 잘 하고 이러는 편은 아닌데 그런 분들은 처음에 너무 자세 신경 쓰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.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귀찮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돼 일단. 이렇게 해서 내가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 그러면은 아 이만큼이나 해야 돼? 그러면서 귀찮아진단 말이야.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오늘은 그냥 몇 개 그냥 뭐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이렇게 정해놓고 조금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좋지 많이 정해놓고 아 너무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요. 그러다가 내가 운동이 정말 습관화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세를 보는 거고 처음에 이렇게 나 혼자의 의지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. 진짜로.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 있다고 어떤 거예요? 복근 보여주세요 말고. 셀카 찍어야 돼요? 아 셀카 밀려 있는데. 저 일단 그러면은 재정비 좀 하고 올게요. 나 재정비 좀 하고 올게. 금방 하고 올게요. 금방 하고 올게. 노래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. 캠 켜놓고 할 거야. 아니다 캠 꺼놔야겠다.